안녕하십니까. 응답하라 타우린입니다. 자, 오늘은 여기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라는 곳에 와 있는데요. 전원주택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. 저희도 오늘 여기 처음 오는 길이라 조금 헤매긴 했는데 주변에 온통 사과밭입니다. 여기 얼음골이 사과가 유명하긴 한데요. 제가 오는 길에 가는 길에 둘러보는 길에 온 천지가 다 사과로 둘러싸여 있는 거의 사과 마을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오늘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. 그 밭도 한 600평 정도 돼 있어 가지고 아주 주인분께서 잘 가꿔 놓으셨다고 아주 자랑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둘러볼 건데요. 먼저 주변에 요 경관부터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저쪽 산부터 아주 경관이 우수하고 공기도 좋고 아주 힐링되는 곳입니다. 쭉 한번 보여주세요. 이 앞쪽으로 보시면 저기 밑에 도로도 보이고 마을도 보이고 왼쪽으로는 또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근데 저 산 꼭대기에 무슨 건물이 서 있는데 저 굉장히 궁금합니다. 지금 저게 무슨 건물인지 어떻게 산 꼭대기에다 저렇게 건물을 지어놨는지 헬기로 옮겨서 지었는지 공사하시는 분들도 걸어 올라가다가 다 지치실 것 같은 높이에 건물이 좀 떨렁 있고 자, 그러면 한번 오늘 물건들을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. 가시죠. 지금 11월인데 단풍이 살짝 이렇게 들어있어서 아주 울긋불긋하고 진짜 저 건물이 너무 궁금해요. 저 건물이 우리 감독님은 정신병원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환자들도 올라가다가 다 기절할 것 같아요. 저도 여기 사과 좀 보여주세요. 사과가 아주 빨갛게 맛있게 잘 익었어요. 온 동네가 사과입니다. 애플타운이라고 지정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여기 사장님이 앞에 나와 계시는데 안녕하십니까 사장님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오늘 저희가 그 사장님 전원주택이랑 요 밭, 이게 사과밭인가요? 지금 그 사과밭을 하기보다도 요 건물 뒤는 사과밭이고 이 앞에는 텃밭이에요. 텃밭. 그냥 텃밭. 오늘 여기 저희가 물건 소개해 드릴 건데요. 네네. 간략하게 저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그럼 여기 지금 들어오는 초입이 사장님 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죠? 저희 땅은 여기서부터. 여기서부터인가요? 여기서부터. 네, 네.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전이 600평. 그 다음에 대지가 70평 맞나요? 예, 맞고. 집 이제 건물은 24평. 네네네. 네, 그렇게 맞죠. 그럼 요거는 사장님 게 아닌가요? 예, 이건 아니에요. 이건 아니고 요쪽으로만? 예, 여기 도로에서 동쪽. 동쪽하고 저 남쪽. 그렇구나. 예. 요 앞에 있는 게 이게 벚꽃나무예요. 이게 벚꽃나무요? 예, 봄 되면 이야, 엄청 이쁘겠네. 예. 자, 저 앞에 보는 게 한 토방. 요 앞에 한 토방. 예, 한 토방. 그러면 뭐 궁불 때시는 건가요? 여기는 그 한 토방은 전부 다 하목을 때려야 되게 나무. 예, 나무로. 예, 나무 때려가지고. 나무 떼서 궁불로. 장독대도 뭐 고추장 된장 이렇게 돼 있고. 이거는 그래 우리 집 사람이 장식용으로 이렇게 해놨는데. 그럼 사모님은 여기서 계속 사시는 거예요? 아니, 우리는 울산에 있으면서. 세컨하우스로. 주말 농장 겸. 그렇죠.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. 와서 쉬시기도 하시고. 예. 요 안에 좀 볼 수 있을까요? 예. 이게 손수 제가 지은 겁니다. 직접 지으신 거예요? 예. 그러시구나. 이거 누워서 잘 나오는 거 같아. 겨울에 또 여기서 황토방 또 즐기시고. 예, 그렇습니다. 뭐 땀이 쫙 나시겠네, 겨울에. 이거 진짜 좋아요. 여기 저 따뜻하게 군불 넣어놓으면 이틀 동안. 이틀 동안? 예, 불안해서. 그럼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이제 집이 되고. 예. 요 앞에는 이제 텃밭으로 사용하시고. 예, 앞에 이제 배추. 배추도 있고. 요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추 값이 엄청 비쌌는데. 배추 무 심어 놓으셨고. 예, 저 마늘 이제 뭐 이게 올라오고 그래요. 예. 너무 아담하고 있고요. 예. 그 지금 저기 경계는 여기 사철나무. 사철나무인데 저기 경계. 예. 사철나무. 지금도 단풍이 좋지만은 봄 되면 저기에 개나리, 진달래가 확 펴가지고 너무 좋아요. 진달래도 많이 피는 거예요. 좋아요. 자, 그럼 안에 좀 마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지금 저 집은 지금 하는 지금 너무 지저분해가지고. 그러니까 겉에만 오늘 찍을까요? 예, 그래서. 그러면 방 안에 설명을 해주세요. 집 안에 그러면 집 거실. 안에 이제 거실 큰 거 하나 있고. 네. 방 두 개. 방 두 개.
화장실. 있고. 화장실 있고. 그렇죠. 아 그렇게 돼 있고. 예예. 예. 앞에 그 거실이 그 이제 뭐 네. 주방 주부가 다 있고. 여기는 난방 시설은 어떻게 하죠? 난방 시설 저 원래는 이게 기름 보일러가 되어 있었는데. 네. 저희들은 이제 여기서 오면 한 토방에서. 아 여기서 주무시고 겨울에는. 예예. 예, 아. 여기 한 때문에 지금. 가동을 안 했어요. 아 그러시구나. 예, 예. 아 어차피 황토방이 따뜻하니까. 예예예. 예, 예. 아 그러시구나. 예, 예. 또 여름에는 뭐 시원할, 아니 더울 때는 이런 데서 그냥 주무시고. 아 예예. 예. 여기는 저 그냥 뭐 우리 이제 봄이나 사과 같은 거 따고 뭐 하고 하면 여기는 그냥 네. 뭐 그냥 여기 이제 안녕하세요. 여름부터 네. 여름부터는 여기 뭐 사용할 수 있고 여기. 여기 사모님 되시는 거죠? 예예. 예. 사모님 이거 엄청 이쁘게 잘 갖고 놓으셨네요. 앞에 여기 예, 소나무죠? 아 이게 소나무였구나. 아 이 소나무 아마 지금 야 이거 여 밑에서 봐야 돼. 밑에서 여 밑에서 봐야 돼요. 가격이 이거, 제법 나가겠는데. 이거 아마 돈 주고 살라 가면 몇 백만 원 그렇죠. 줘야 될 거예요. 이게 소나무가 이렇게 휘면 휠수록 비싸거든요. 야, 야, 이거 내가 옛날에 분재를 했기 때문에. 아 사장님 내가 분재했던 걸 여기 심었어. 아 이봐. 요 오른쪽 것. 이것도 이것도 보면 이렇게 아 이렇게 아. 완전 휘었네. 야야야 그게 그것도 팔면 지금 몇 백만 원대. 그러니까요.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. 포항에서 저 바닷가 앞에 무슨 전원 주택지를 사러 갔는데 소나무 두 그루가 3천만 원짜리가 두 그루가 나온 거예요. 그럼 그거 청와대로 뭐 어디로 보냈다는 아, 썰도 있어요. 지금 이 앞에 주먹 있잖아요. 아, 또 주먹, 여기는 여기, 야 여기가 또 이 주먹 저 네. 주먹 주먹하고 저 소나무 네. 저런 것도 지금 만약에 네. 예, 조경하는 데가 살라 그러면은 아유 좀 못살. 저 앞에 소나무 하고 사는 거. 네. 그럼 뭐 몇 백만 원 줘야 돼. 야, 여기는 나뭇값만 해도 그냥 뭐 네. 천만 원 단위로 나오겠어요. 아, 몇 천만 나오죠. 저 앞에 전부 소나무 있는 것 같아요. 네. 저 가장자리로 저쪽으로 쫙 전부 다. 그러면 여기 만약에 누가 사러 들어오시면 다 주시는 거죠? 아, 그럼. 나무 뽑아낼 수도 없어. 나도 나서. 네. 네. 그리고 또 시원할 때 또 여기 밖에 나와가지고 예. 고기도 구워 먹고. 아 예, 예. 여기 이제 여름에 그러니까, 예. 여름에는 여기 그냥. 이건 그냥. 무슨 나무예요? 키위 나와요. 아 키위. 예. 이야 키위까지. 야간 키위가 뭐 그늘막으로 씁니다. 이 나무도 이게. 요 나무? 참 좋은 나무예요. 이게 뭐냐면은 능수매화예요. 능수매화. 예, 능수그늘처럼 이제 늘어졌다 해가지고 네. 매화기는 매화예요. 이거. 아, 요, 저는 처음. 보는 나무 그죠? 같아요. 네. 이거는 우리 매실 주 다 가. 아, 이거 또 매실이에요? 야, 뭐 없는 게 없네. 사과, 매실, 뭐 네, 키위. 그리고 야, 이거는 수영장으로 썼었던 것 같은데. 옛날 사람이 썼어요. 옛날 사람이 썼는데. 이거 보수해가지고 써도 되겠는데요? 방수막으로 해가지고. 그럼요. 옛날에 우리 손자가 저걸 어릴 때는 네. 이 보수해가 썼어요. 근데 이제 손자가 다 커버려가지고 지금 사용하네. 자, 수영장을 품은 전원주택입니다, 여러분. 수영장을 품고 있습니다. 예. 저 옆에는 그 이제 뭐 연못 네. 비슷한 게 있는데. 그거 연못. 아 연못이에요? 네. 예. 저 저리 한번 갈까요? 네, 저로 가볼게요. 저기 정자 있는 데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네,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죠. 이건 예, 동백나무. 동백나무. 자, 수영장을 품은 전원주택. 자, 그럼 이쪽에 또 샛길이 있는데요. 예,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죠. 예. 풀장은. 네. 옛날에 계시던 분은 사용을 했는데 네. 이제 나도 이제 사용하다가 우리 손자가 다 커서 이제 아, 그렇죠. 사용 안 합니다. 근데 이제 손주들이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이거 다시 방수 처리해가지고 네. 청소해서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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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만 채워놓으면 되는 거거든요. 예예예. 예, 예. 여기 살구나무 어떤 게 살구나무? 아 요게 살구나무고 네. 이거 내가 봐도 한 거의 100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. 이게 이게 자두? 자두나무예요. 자두 참 많이 달려. 네. 예, 예. 오, 여기 뭐 대봉 감도 보이고. 예. 요거는 단감나무네요. 예, 단감나무고. 예. 요거는 헛개나무. 헛개나무. 예, 야, 간에 좋다. 술 먹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 헛개나무를 예. 끓여 드셔야 되거든. 여기 대봉. 감. 아, 예. 감은 저희 아버지가 참 좋아하시는데. 예, 저기 요쪽에 텃밭. 예, 요 텃밭 다 사용하시는 텃밭. 거고. 예, 경계선이 텃밭. 저기 예. 사철나무까지. 예, 예, 예. 저 끝에 있는. 저기 사철나무 이렇게 단정하게 딱. 예, 예, 예. 대추나무 밑으로 그때 있는 그. 네네. 대추나무 요 중간에 하나 예, 이렇게 예, 딱 예. 있는 밑으로 대추나무. 그 경계. 아, 저희가 경계구나. 예. 여기 뭐 상추도 심어 놓으셨고. 저기는 우리 집사람이 갖고 여기서 뭐 상추도 뜯어 먹고, 네. 부추도 먹고, 뭐 아들 다 뭐.
지금 여기는 여기 나 이게 여기 언덕까지 언덕까지 절벽까지 그 언덕 절벽까지 자 이쪽으로 더 가볼게요. 예. 여기가 정자 가는 길목이 됩니다. 예. 어, 집에 정자도 있고 정자가 있으면 거기에서 또 앉아서 탁주도 한잔 마시면서 시도 하나 쓰고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단풍나무가 너무 이뻐요. 지금 은행나무가 은행나무예요. 은행나무 은행도 있고 은행나무. 살구에 키위에 앞에 있는 자두에 이거는 잣나무 잣나무도 있어요? 예, 이 잣나무예요. 잣도 있네. 야 이게 이 잣나무 견과류까지. 이야 이 잣나무 제목 많이 달려요. 그 잣 먹는 동물 그거 뭐죠? 뭐 오지 않나? 뭐라노? 좀 큰 다람쥐 같이 생긴 청설모 뭐, 오면은 뭐 사람도 묻고 청설모도 묻고 아 그래요? 자 여기 저기 은행나무 네 은행나무 이건 진짜 내가 분재하던 걸 심었는데 이만큼 컸어요. 와 지금 이거 가꾼 게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그러면? 18년 됐어요. 아 그럼 18년 동안 이 농장을 계속 두고 해서 계속 나무 심으시고 이런 것도 다 심으신 거예요? 예 이거 다 심은 거예요. 요거는 뭐냐 하면은 산수유예요. 산수유. 아 산수유까지? 네 산수유. 이 산수유. 진짜 이거. 여기는 무슨 과일 농장에 견과류에 없는 게 없습니다. 이거는 뭘까요? 수국이에요. 수국. 수국. 이 일명 불포화라고 하는데 아, 수국이에요. 수국꽃 피면 이쁘잖아요. 아 이쁘죠. 이거는 뭐냐 모란이에요. 모란. 아 모란. 낙엽이 다 져버린데 모란. 네. 예, 목당 가는 게 있잖아요. 네네. 요 정자 좀 한번 보여주세요. 예. 정자도. 정자도 이거 내가 지은 거예요, 직접. 아, 직접 지으신 거예요? 예, 우리 아들하고 둘이서. 이야, 대단하시네. 야, 이 천장에는, 이거 훈민정음, 이 나란 말씀이 뭐 이런 것도 있고. 예. 예. 야, 아. 여기 앉아서 고기 구워 먹고 그래도 참 좋겠네. 예. 그죠? 문제 이만한 게 이만한 거 심었는데 이래 됐어요. 이렇게. 아 이렇게 아 18년 동안. 예. 네. 요만한 거 심었는데 이만큼 됐어요 이렇게. 와. 은행나무 엄청 크네요. 네. 요것도. 요 옆으로는 또 야 여기 계곡도 있습니다. 네. 여기 이제 계곡이 있는데. 이 계곡이 바로 자 이 저 백운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이에요. 네. 이게. 여기가 백운산 밑자락이죠. 네. 네. 백운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에요. 계곡물. 지금 두 달 동안 비가 안 왔는데도 지금 이렇게 물이 흐르네요. 예. 이게 물에도 마르진 않아요. 아 그래요? 지금 두 달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가물어가 물이 아주 작게 내려요. 여름에 좀 비가 좀 제대로 오면은 여기에 물이 아주 많이 내려가요. 참 좋아요. 그렇군요. 야 여름에는 그러면 물 많을 때 여기 물놀이도 하고 좋겠네.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심어서 그늘을 만들었잖아요. 아. 지금 계단도 우리가 만들고 여름이면 햇빛이 안 들어요. 이거 완전히 터널이 이 나무는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직접? 아니에요. 몇 년 전에 태풍이 와가지고 아 태풍 왔을 때 이 큰 나무가 넘어져 뻔는데 네. 너무 커가지고 이게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아 근데 이거 너무 이쁘게 잘 넘어졌다 나무가 이렇게 보면 꼭 무슨 문 같아요. 꼭 문 같기도 하고 세워서 밭이 나죠. 여기 줄 매달아서 근해 해도 되겠는데 아 예, 네. 어. 예, 저건 또 지금 벚나무예요, 벚꽃나무. 벚꽃나무 저도 내가 손주 많으신 분들은 여기는 진짜 한번 꼭 와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예, 아주 벚꽃나무. 수영장도 있고 계곡도 있고 아주 과일도 엄청 많이 열리고 여기 경계는 요 요 개천 요쪽까지일까요? 예. 진짜 경계입니다. 아, 여기까지. 예, 여기까지. 저기 벚꽃나무인데 저기 붙어 있다. 아, 여기까지가 딱 경계네요. 예. 자, 여러분 여기까지가 경계입니다. 경계고 야 여기는 진짜 딱 숨어 있는 공간이네. 예. 야 아주 여기는 다른 사람들이 뭐 알 수가 없네. 오세요. 오세요. 여기 야. 와서 내가 여기 막 여름에는 네. 이 팬티 하나만 입고 여기서 색소폰도 부르고 막 이래요. 아 색소폰도 부시고. 아까 제가 처음에 들을 때 보니까 꽹과리 소리가 막 나던데. 우리 집사람이 있잖아요. 저도 옛날에 상쇄를 좀 해가지고 제가 사물놀이 패에서 또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상쇄도 하고 장구도 치고 북도 치고 다 했습니다. 이런 소나무도 지금 사과도 심으려고 그러면 아 이런 소나무 이런 계산이 안 나와요. 아 정말 이 농원에 있는 나무만 해도 가격이 엄청 나겠어요. 이거 전부 다 소나무잖아요. 네. 우리 아들이 저기 전원주택에 있는데요. 네. 나무 사러 다녔는데 우리 물론 아버지가 한 거 알죠? 아. 아버지 나무 사는데 막 이렇게 들겠더라. 아 그렇죠.
진짜요? 나뭇값이 요즘 엄청 비싸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아, 근데 이 너무 저렴하게 내놓으신 거 아닙니까? 아, 여기 시골 땅이니까. 예. 아, 그래도 20여 년 동안 이렇게 나무도 많이 심으시고, 아유. 이렇게 꼭 자식처럼 이렇게 딱 관리하신 거 아니에요? 여기를. 맞습니다. 예. 야, 저 같으면 이거 안 팔고 그냥 여기 살 것 같은데. 아, 진짜 나도 이거 팔면 좀 서운해요. 그렇겠네요. 너무 오랫동안 정이 들어가지고. 그러니까요. 나무 종류만. 이제 관리하시기가 좀 힘이 드시죠? 예, 예. 근데 나무가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? 나무가요? 예, 우리 여기 네. 농장에 있는 나무가 네. 내가 대충 한번 세어봤거든요. 네. 한 100가지 정도. 아, 종류가? 예, 나무가. 자, 요 뒤에 텃밭도 좀 보여주십시오. 아, 예, 예. 예. 아, 여기 옆에 이제 가건물로 창고도 이렇게 있고. 예, 요게 이제 우리. 아, 이거는 혹시 수확해서 파시나요? 아유, 뭐 팔고 자식. 그럼 다 드세요, 이걸? 아니, 친척들하고 나눠 먹어요. 어, 이렇게 많은 걸 친척분이 예. 많으신가 봐요. 예, 여기, 요게 이제 우리 뒤 사과밭. 아. 여기가 몇 수 정도 되는 거죠? 35주. 네, 35주. 35포기 정도 되더라고요. 아, 35. 네. 야, 이거 사과 나눠 먹으려고 그래도 엄청 따는 것도 이르겠는데요. 따는 거야, 이게 뭐. 한 네. 서너 시간만 한번 다 따요. 아, 그래요? 예, 네, 예. 이쪽으로도 한번. 사과 이쁘죠? 네. 감나무도 여기 딱 이렇게 있고. 야, 사과가 되게 크고 맛있게 보인다. 예. 이거는 무슨 종이? 홍옥인가? 아니에요. 부사. 부사. 아, 부사라는 거구나, 이게. 예. 여기는 경계가 요렇게. 아니, 아니구나. 여기는 다 그냥 사장님 땅이네. 다 우리 땅이에요. 여기가 아까 정자 가는 길이었으니까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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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. 맞아요. 그러면 저 뒤로는 저 사철나무 있는 예, 데까지. 예, 예. 사철나무인데 저게. 저 뭐지? 탱자예요? 탱자. 탱자도 있어. 탱자나무도 있어. 오, 진짜 여기 없는 게 없습니다. 탱자도 아. 내가 심은 거예요, 지금. 아, 그렇죠. 씨를 뿌려가지고 심은 거예요. 아, 씨 뿌리셔서? 예. 이거 가시 많잖아요. 네. 이게 멸류관 막 그런 거 만드는 거 아니야? 야, 너무 이쁜데요, 진짜 여기. 아이고. 근데 그분한테 주의. 저 앞에 이 전경 좀 한번 네, 찍어주세요. 주의 경관이 나는 너무 좋아서 이게 살 때. 아, 그리고 사장님 제가 아까 왔을 때 되게 궁금한 게 있었어요. 저 왼쪽 산 위에 보니까 건물이 있더라고요. 산 위에? 아, 예예예. 예, 예. 혹시 그거 뭔지 아세요? 그 건물이 저 뭐야. 네. 어른골에서 올라가는 케이블카예요. 아, 케이블카예요? 예, 예. 저 대학산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카. 아, 케이블카. 아, 예. 예. 아, 케이블카. 그렇구나. 요 뒤에 큰 산 저게 백운산. 백운산. 예. 예, 저게 지금 저 운문산. 운문산. 예. 좌청룡 우백호. 예. 그 앞에 보는 게 이제 예. 저 제약산. 제약산. 예. 산에 이렇게 딱 둘러싸여 가지고 되게 포근한 느낌이 드네요. 예. 나도 이게 처음에 18년 전에 구할 때 네. 울산 근교에서 이제 이렇게 땅을 보러 다 다니다가 네. 여기 와서 네. 이 주위 분위기에 반해가 너무 좋은데요. 진짜 무슨 동화에서 나오는 집 같고 네. 정원도 약간 막 진짜 어디 영화에서 시크릿 가든 같은 느낌. 아, 너무 안락하고 좋고 지금 네, 정관이 너무 좋아요. 네, 정관이 주위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. 분위기가 내가 너무 18년 전에 딱 이때 샀어요. 그 과일만 해도 한 10종류는 되는 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때. 웬만한 줄 있으면 다 심어놔야 돼요. 저도 도라지 뭐. 도라지도 있고. 저도 도도도 뭐. 아, 이건 우리 더덕 다 캐먹고 자, 이거 지금. 더덕 봐도 저게 아까지 옆밭에 그게. 예. 더덕 도라지가 엄청 많이 심은 데 저기. 아, 더덕 도라지도 있고. 예, 예. 산초도 있어요? 산초 있어. 매운탕 끓여 먹을 때 또 산초 따로 들어가죠. 야, 그러면 여기는 쌀만 있으면 뭐 고기만 있어요. 쌀하고 고기만 있으면 네. 다른 건 다 그냥 자급자족이 되네요. 네, 요 무화과. 무화과도 있고. 무화과 요새 비싸던데. 따먹었어요. 이제 지금은 거의 다 따먹고 이제 끝물을 하세요. 그렇구나. 여기 이제 이 동백나무. 아, 동백나무.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이 동백나무 이거만 해도 한 300만 원 될 거예요. 자기가 살라니까. 이거 사장님이 우리 갈 때 가지고 가라고 선물로 주셨어요. 찍어주세요. 자, 그럼 사장님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, 예. 요 앞에 텃밭이랑 사과밭이 한 600평. 네네. 예, 그다음에 요 돼지가 70평. 예예. 예, 예. 그다음에 건물이 24평. 예예. 예, 예. 방 두 개, 거실 하나, 화장실 하나. 예예. 예, 그죠? 그다음에 저기 황토방. 예예. 예. 또 여기 겨울에 따뜻하게 땀 뺄 수 있는 저. 네. 아,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. 네. 다시 한번. 황토방 끝내줍니다. 황토방 네. 진짜 끝내줍니다. 끝내줘요? 6개월을 지었어요. 6개월을? 네. 아. 겨울에 두 분이서 저기 안에 들어가서 네. 땀 쫙 흘리시고. 불태고 자는데 완전히. 네. 불태고 자고 뽀뽀도 막 하고 막. 지금도 그렇죠? 네.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. 이중으로 네. 되어 있어서.
말도 못했어요. 어, 그렇구나. 네. 아, 진짜, 진짜 황토방을 다 지었어요. 근데 저, 네. 저 황토방에서 잠만 주무세요? 잠만 자죠? 잠만 네. 자죠. 그 취사는 여기서 하고. 뽀뽀하고 뭐 그런 것도. 아, 뽀뽀는. 아니, 어쨌든. 네. 너무 자고 나면 깨어나고 지인들도 많이 와서 네. 갔는데 자고 일어나면 완전 몸이 깨어나고 또 일어나서 뭐 이제 과일도 따먹고 그죠? 뭐 더덕도 캐서 네. 나물도 무쳐 먹고 고기 구워서 뭐 술도 한잔 먹고 네. 여기서도 되고 또 사장님 공연도 하시고 예 네. 여기는 네. 진짜 요즘 네. 뭐 TV에서 자연만 안 나옵니다. 네. 여기는 그냥 오만 자연이네. 그렇죠, 그러네. 여기 들어오면 그냥 자연이네. 근데 자연. 여기는 진짜 좀 고급스러운 자연입니다. 너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여기 다 앉아서 사물놀이도 하고 네. 깨가리 사물놀이 공연하시고 네. 여기 색소폰 공연하시고 여기 자 여러분 너무 이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물건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. 가격은 뭐 네.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가 너무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, 20년 동안 참 이 다 가꾸신 그러니까 정확히는 18년 동안 네. 나무도 심으시고 정원 가꾸시고 뭐 다 이렇게 관리를 엄청 이쁘게 해놓으셨으니까 여러분 관심 많이 주시고요. 궁금하신 분들 응답하라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릴게요. 자, 한번 딱 둘러보시고 단풍을 한번 더 보여주십시오. 이거 예. 더 빨간데. 더 빨개요? 예. 요 단풍 있죠? 예, 예. 아까 그 단풍은 요도 아니에요. 빨개. 아, 빨개요? 이거는 봄단풍이라서. 봄단풍이라 빨개. 봄에 빨개. 사진 찍고 이러면 너무 잘 나오겠다. 예. 그죠? 자,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세요. 안녕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끝! 수고하셨습니다.